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부평에 계시는 검은고 사랑하시는 조지원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지원님. 안녕하세요. 예. 조지원님, 예, 부평에서도 우리 저기 국악 찾아서 배울 만한 데가 좀 있던가요? 아, 찾기 힘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아, 근데 예,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우리 조지원님이 검고 사랑한 지가 그래도 저기 만으로 3년이 지나서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다는데. 네. 검고를 찾게 된 그 얘기가 저희들은 좀 궁금해요. 회사 생활 그렇게 눈부시게 바쁘게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지금도 젊어 보입니다만 그때는 한참 저 락 좋아하고 그러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국악을 배우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네. 어렸을 때도 뭐 조그만 교회이긴 하지만은 뭐 성가대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양 클래식도 좀 약간 좀 접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정말 락 음악, 헤비메탈 뭐 이런 거에 정말 빠져 있고요. 지금도 집에 보면은 음반들 중에서도 뭐 한 70~80% 정도는 뭐 거의 락 음악, 헤비메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혹시 LP판으로 갖고 계세요? CD로 갖고 계세요? LP도 있고요. CD도 있는데 LP가 더 많죠. LP가 더 많군요. 예. 아, 우리 조재민님도 예전에는 그래도 호랑이처럼 서로도 좀 질러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막 좋아했었죠. 예, 예, 예. 아, 근데 지금도 젊은 배예요. 그런데 아, 근데 조전님 우리 그 이제 젊은 시절들을 그렇게 좀 지내보내면서 그래도 어느 때인가는 우리 소리에 대한 그런 아련한 뭐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아, 국악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런 생각도 거의 안 들었고요. 예. 저희 좀 약간 길게 말씀드리면은 락 음악 중에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락 같은 아트락이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락의 클래식이나 재즈나 이런 것들 접목되는 음악들이 많은데 당시에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근데 음반을 찾다 보니까 국악 같은 거는 없네. 우리나라 사람인데. 좀 근데 이게 약간 모르는데 약간 좀 창피하고 미안하고 뭐 이런 약간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좀 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좀 그랬었죠. 아, 그러니까는 애초에 표적은 아니었잖아요. 목표는 국악이 아니었는데. 예, 음악을 좀 더 헤비메탈의 그런 강렬한 음반을 이리저리 찾다가 우리 거는 왜 안 보일까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예, 다양한 뭐 그러니까 뭐 락 음악뿐만이 아니고요. 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클래식도 그렇고 교회 음악도 좋아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아, 국악은 내가 모르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 그냥 모르는구나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창피한 좀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때 젊었을 때 생각은 했었었죠. 아, 근데 또 다시 묻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그 순간에 부끄러움, 내가 모르는구나 우리 국악에 대해서는. 네, 예. 또는 왜 우리 음반은 이렇게 없을까, 이 많은 음반들 중에. 그렇죠. 네. 정말 우리 국악 음반들 옛날 귀했거든요. 네. LP판도 정말 귀했고요. 네. 뭐 CD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 조재원님이 음악에 대한 그런 다양한 소양, 네. 예,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가 네. 그래서 아, 국악은 왜 없지 했던 시절이 조금 더 지나고서 그러면 국악이 가까이 왔다나 어떻게 당시, 찾게 됐어요? 네, 당시에 그런 건 있었어요. 저기 그 김수철 씨의 그 영의 세계나 뭐 황천길, 뭐 역사는 흐른다, 뭐 이 판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아, 참 오래된 판입니다. 예. 그때 80년대 후반 뭐 그렇죠. 때였는데, 근데 그거 듣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국악도 한번 들어볼 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게 묻혔다가, 네. 예. 나중에 대해서, 한참 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네. 다시 발현이 된 거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야, 김수철 씨까지는 만났네요. 이제 네. 만났는데 그 조금 그 세월이 조금 더 묵히고서야 또 다른 만남이 안 나요? 예, 그렇죠. 그 이제 회사 들어가고 나서 네. 몇 년 한 5년 됐나요? 5~6년 됐을 거예요. 고객사를 찾아갔는데 고객사 옆에 고객 만나기 잠깐 대기 시간에 옆에서 어떤 학원 있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가야금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들어보니까 괜찮아가지고 한번 배워봐야겠다 네. 생각은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검색을 좀 했었고요. 그래요. 네. 그때 들었던 건 가야금이었어요. 그럼 검색을 시도했을 때는 뭘 찾으려고 했던가요, 그때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가야금, 뭐 우리나라 음악 뭐 이런 거 찾아봤었죠. 아. 그래서 어떤 악기를 배워야 될까 한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검은고를 처음부터 배우겠다 생각은 안 했었죠. 그렇더라면 검은고를 선택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검은고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가야금은 여성스럽고 검은고는 선이국고 남성스럽고 네. 웅원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제 이제 아버님 고향이 북쪽 분인데 고구려의 뭐 그런 후에 뭐 웅원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아 그래 남자라면 이걸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검은고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예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검색하고 하니까 여기가 예 지금 제 부평 쪽에 있어가지고 예, 예, 이쪽으로 예. 바로 그냥 달려왔죠. 아, 그러니까 네. 이런 선택도 참 간만에 듣는 선택 같습니다. 네. 아버님 이유도 있고 네, 네. 아버님이 북한 분이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고구려이거든. 예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북쪽에 계신 분이 다 고구려 후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예. 남자라면 좀 이렇게 이런 고구려의 기상 뭐 이런 예,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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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검고가 이제 확실히 네. 그래서 내가 검고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마침내 찾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악기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이제 검고가 표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검고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량을 하셨어요?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서 네. 검색해 보니까 학원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집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퇴근하면서 들렸다가 갈 수 있는 거리. 네, 네. 거기가 바로 이제 소리여울 부평 학원이었었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3개월치 돈을 찾아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돈을 내고 검은고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군요. 예, 예. 아, 역시 고구려의 후예답습니다. 일단 그렇게 밀고 나가야죠. 예, 예. 아, 그러세요. 우리 조지훈님. 우리 조지훈님, 그 회사 생활 하면서 회사 퇴근 후에 검고가 손에 잡히는 곳이 사실은 예, 예. 이 인천 소리여울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런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퇴근 후에 배울 수밖에 없고요. 네. 아, 검고가 과연 우리 조지훈님한테 좀 친절하던가요? 그 다음에. 처음에 너무 어려웠었고요. 처음에 원장 선생님께서도 마음 바뀌면 빨리 다른 학기 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 문연을 치다 보니까 소리가 네. 정말 헤비메탈 못지 않아요. 소리가 예 맞춘다 닿았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강력함 네, 그런 거에 끌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대연에서의 묵직하면서도 이렇게 울림이 깊은 아 굉장히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조지원님은 음악적 편력을 예.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마침내 검은고의 대연과 문연에서 머물다. 아, 예. 아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저도 검은고 조금 해봤더니 예. 그 문연 대연 쪽은 각별해요. 네 맞습니다. 예. 제대로 정타로 들어갔을 경우. 아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조지원님 그러면 여기서 그 잠깐 배웠던 검은고 네. 몇 장단이라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어떤 대목 잠깐 들려주실까요? 아, 지금 특별히 산조보다는 정학적이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예. 아, 예, 예. 예. 요즘 뭐 사람들이 많이 신경 안 쓴다는 중령산을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중령산을 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우리 조지원님의 예 중령산 잠깐 예.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네, 우리 조제님의 중령산이었죠. 네, 예. 네, 잠깐 들었습니다. 아, 이만큼의 소를 내기 위해서도 횟수로 4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요즘 검과하고 거리는 좀 어떠신가요? 그 만남의 거리라든가 검과 지금 하고 있는 강습. 아, 지금 좀 회사하고 좀 일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네. 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쉬고 있고. 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네, 악기가 생기기 전에는 열심히 학원에 가서 연습을 했는데 오히려 악기가 생기니까 집에서 연습을 더 안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 악기 없을 때는 그렇게도 목말라 하고 갈증 났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등뒤에 검구가 있는데도 손이 안 가는 날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할 때는 좀 소리에 대한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예, 예. 이거 낮에만 연습해야 된다, 뭐 이런, 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저녁 늦게 가면 퇴근하면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아, 근데 검구 울림소리가 의외로 울림소리가 밑에 층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더라고요, 그게요. 근데 저녁 조조님은 어떠셨어요? 집에서 혹시 아파트 생활하신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집에서 연습할 때 주변에서 다른 말은 안 튼가요? 집안 어머니가 아, 바로 지금 거리에 계신 어머님이. 예, 예. 어머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아라. 옛날에 그거는 옛날에 뭐 아마추어로 기타 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우리 조제님 청년 시절 때는 기타 많이 쳤죠, 그러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쳤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소음은 속에 시끄럽다. 네, 그러니까 오디오도 크게 틀어놓으면 이제 뭐라 그러시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악은 주로 어느 쪽이시던가요? 어머니는 이제 교회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시고요. 하늘 가는 밝은 빛이 좋아하십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 예. 아, 공감합니다. 아, 어머님 저기 뜻도 존중해 드려야죠. 아, 그럼요. 예. 일단 검고 그 묵직하니, 예, 둥둥 울리는 소리, 예,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한테는 조금 가슴 좀 때리는, 예, 예, 좀 그럴 수도 있죠. 벌렁벌렁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 예전에 소리역에서 공연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 다 오셔가지고 다 보셨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즐겁게 보셨었고요. 아, 그때 연주회에서는? 예, 예. 연주대에 감상한 어머님이 즐겁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그럼 우리 조지현님의 악기 연주 기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아, 그것도 좀 약간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조지현님 그러면은, 예, 이 지금 저 지금 현재 꾸미고 있는 그 검고, 아까 잠깐 지금 회사 일정하고, 네, 검고 강습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잠깐 좀, 네, 사이를 뒀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연습은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꼭 학원 쪽에 나와가지고요. 연습은,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산주하고 정악을 같이 지금 그동안 해 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정악 먼저 배웠고, 네, 정악 도중 배우는 도중에 잠깐 공연 때문에 출강 잠깐 배웠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산조로 넘어가서 산조, 짧은 산조 배웠습니다. 신캐동요. 아, 산조.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 앞으로 우리 조제님 좀 어떠세요? 이 검고 가지고 즐겁게 할 일들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좀? 일단 즐거운 것보다는, 네, 뭐 지금 아까도 처음에 부끄러움 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네, 네, 네. 이제 4년째, 5년째 되는데, 아, 영상회상을 다 외우지 못하면 또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영상 중강지곡 외우는 거, 네,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네. 네, 그래서, 물론 짧은 산조도 다 외우는 거로,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가곡 반주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가곡 반주까지 우리 조제님께서 이제 검은고로. 네. 근데 가곡도 조금은 흉내라도 내면서 부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따라가 줘야 될 텐데요. 가곡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아직 그 부분 쪽에서는요, 가곡 그 연주회는 한 두세 번 정도 갔는데, 예, 예, 아직 그 부분 쪽까지는 아직 제가 배우지 못했고요. 예.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예, 분야입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인천 그 우리 소리 여울에서 정악단 모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예, 예. 거기서도 역시나 검고 파트로 같이 합주를 하시나요? 예, 어떤 악기들이 모여 있나요, 그? 지금, 예, 검은고하고, 예, 저희 이제 인천 소리여울 정악단 중에서 가장 멤버가 많은 쪽이 이제 해금 나오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나오시고요. 대금이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나오시고요. 예. 그리고 검은고가 두, 지금 아까 방금 인종교 선생님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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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 두 명, 예, 그리고, 예, 피리 한 분, 그리고 가야금이 가끔 가다가 이제 종로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멤버는 거의 다 다쳤, 양금만 없고, 거의 양금과 아쟁이 없고요. 양금 아쟁이. 예, 예. 다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장군은 선생님이 피리와 같이 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요. 예, 예. 요즘 그 합주로 했던 악곡들은 주로 어떤 악곡들을 중심으로 합주 연습을 하고 있나요? 유초신지곡, 중강지곡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처음에는 이제 수연장지곡하고 취타하고 네.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 위주로 네. 지난주에는 그래서 유초신곡, 지곡 한바탕 쫙 네. 예, 네. 했었습니다. 네. 그 한바탕을 끝냈을 때 네. 그때 느낌들은 어떨까요? 각자 좀씩 다를 거예요. 실수 많이 한 분들은 아, 내가 오늘 걸 여기서 갔구나. 근데 뭐 한바탕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 처음에는 상령상 중령상 할 때는 예. 너무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벌써 많이 지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세령산 넘어가고 네, 이제 네. 나중에 연불타령 넘어가고 하면은 그때 이제 힘 받고 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또 재밌게. 예. 예. 일단은 같이 한국어를 그렇게 끝내는 다음에는 그런 어떤 희열감 같은 것들이 좀 밀려오지 않던가요? 어때요? 아, 예, 그럼요. 네. 예. 아, 정말 한바탕 할 때 그 끝날 때 그 희열감? 하여튼 뭐 그런 짜릿함? 예. 뭐 예, 그런 것들은 뭐 이루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저, 가끔 발표 연주도 하고 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어때요? 지금 우리 저자님 보시기에는 예. 내가 연주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악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나 자리는 어떻던가요, 지금? 소리홀에서 약간 예전에 연주가 계속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 지금 연주를 했습니다. 아, 무대에 올랐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정학으로 상령산 한번 했었고요. 예. 그리고 연불타령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인터뷰했던 도인방 주님하고 학생하고 3인으로 해가지고 출강 됐었고요. 네. 네, 그렇게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회사 생활을 하는 그 바쁜 그 와중에도 우리 네. 검고 사랑하면서 꾸준히 네. 여기까지 지금 5년 세월 가까이 이제 바라보면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조지언니. 네. 그래요. 이제 검고 가지고 네. 조금 더 멋진 생각들 서로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네. 멋진 연주 네. 펼쳐나갈 그런 예. 구상도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 같이 모이신 분들이 네. 목표로 잡고 있는 뭐 즐거운 또 다른 신나는 일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물론 지금 배우고 연습하고 뭐 연주를 하고 있지만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악기 시작한 게 들을 수 있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을 수는 없으니까 듣기 위해서 먼저 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음반을 좀 약간 요즘은 참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음반으로 해서 듣는 거라든지 공연 가서 듣는 거라든지 네.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하여튼 좀 다양한 음반들이 좀 국악에 관련된 음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김수철 씨가 아까 뭐 네. 명의 소리나 황천길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불림 소리나 네.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렇죠. 서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영화 음악 중에서 이제 영원한 제곡이라고 정악 부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OST가 나왔는데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음반을 꼭 구하고 싶은데 그런 음반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검은고 팩토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잠비나이라든지 숨이라든지 이런 좀 국악과 접목되어 있는 뭐 락 그룹 아니면은 좀 퓨전 그룹 이런 네, 것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예. 아, 오늘 검고 사랑하시는 부평의 조지언님 하여간 음악의 바틀, 음악의 네. 길을 마침내 우리 검고 쪽으로 이제 머물러서 멋진 그런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검은과 함께 친구하시면서 네, 네. 멋진 우리 연주들 네. 또 우리 전통음악 네. 같이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